형 뭐해? 태국이야, 태국. 아셋, 아 끝났어요? 야, 너랑 사귈래? 안녕하세요. 쿵쾅대로 돌아온 에디키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떻게 나 파는 것 같아? 일단 행사치야. 이게 네 번째 게스트 제가 뽑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그 전에도 잠깐 들어봤는데 굉장한 그 아티스트 분들이 참여하셨더라고요. 너무 기대됩니다. 네. 제가 1년 4개월 만에 쿵쾅대라는 솔로곡으로 돌아왔는데요.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비록 잘 듣지 못했던 장르지만 많이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쿵쾅대 사랑해 주세요. 제가 원래 이제 첫눈에 반하는 스타일은 잘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억을 더듬다 보니 중학교 때 제가 첫눈에 반한 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기억과 또 어떤 상황일지 그 가사를 쓰면서 어떤 상황이길래 막 아이고 어떻게 막 이런 말이 나올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썼던 것 같습니다. 외모 순이요? 상위권? 순위를 말해야 돼요? 아, 정말. 납득이 안 가는 1위. 납득이. 1위를 주고 싶습니다. 진짜 제가 진짜 실물이 엄청나요. 근데 이제 어차피 카메라로 보신 거니까 볼 수가 없잖아요.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근데 진짜로 진짜 믿으셔도 돼요. 진짜 장난 아니거든요. 아, 이 컬러링을 지금 3년 동안 형 뭐해? 태국이야, 태국. 태국이라고? 촬영하고 있어. 아, 알았어. 나도 촬영하고 있어. 열심히 해. 뭐 하는데? 나뭐뭐 하는데? 인터뷰. 아, 맞다. 정준영 씨요. 다행이다. 500m 딱 어깨 딱 잡으면서 야, 너랑 사귈래? 그랬었어요. 아, 작업실에 같이 간적 있어요. 제가 아무래도 작업실 자주 가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근데 거기에 이제 악기들 많으니까 그냥 자주 하는 노래나 제가 짓고 있는 노래 같이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일단 성별은 여자고요. 그냥 컸어요. 저그 데이트했던 중에서 이태원 좋았어요. 제가 어릴 때 이후로 이태원을 잘안 갔는데 한번 밤에 진짜 새벽에 가봤거든요. 진짜 괜찮았어요. 거기 길거리에서 막그 햄버거 집이 있어요. 그런 거막 길거리 음식 같은 거 오랜만에 먹어보고 너무 맛있었어요. 그날 하루가 이 노래 좋아요. 그날 하루.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솔직히 말할게 오늘 너의 앞에서 워워 난 좀 별로 그 정도 몸이면 더욱더 잘 보이게 입으면 좋을 텐데 너무 깜찍 것 같아서 솔직히 좀 아쉬워. 네, 오늘 지금까지 에디킴의 발칙한 습격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렇게 저 에디킴 테나시아에서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테나시아 파이팅! 안녕.